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조선시대 토지제도와 같은 경제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제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그 전에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왕의 소유다라는 왕토 개념이 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리들이 그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자기의 급여로 대신 이제 징수해가는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제도다라고 하면은 그 수조권 제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중심으로 보셔야 하는 것인데, 자, 거기에 이제 먼저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양왕이면 고려 마지막 왕 이렇게 이제 넘어와야 되는 것인데요. 과전법이다 그랬을 때 이제 조선의 건국 세력이었던 사대부들이 자기네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권을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실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저 고려 말의 과전법을 실시를 먼저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제 권문세족들,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소유하는 등의 이런 이제 경제적인 독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재정도 많이 어렵기도 했죠. 신진사대부는 그리고 권문세족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지방의 중소 지주들로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를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과전법은요, 전현직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이었고 경기도 일대에서 수조권을 지급을 받았던 겁니다. 너무 또 멀리 가면 수조를 해오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경기도 일대에 또 땅이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부족해지니까 그 다음에는요, 직전법을 실시를 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직전법. 자, 세조 때 경기도의 과전이 부족해지니까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전직 관리는 떼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세습이 가능한 것들을 여러 개 두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직 관료에게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수조권을 주지 않는 이런 제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직전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이 좀 뭐 좀 비축을 해둬야 물러난 다음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들이 말이에요. 보세요. 과전 경작 농민에 대한 과도한 수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 뭔가 좀 마련해 놓겠다는 관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장인애들은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물러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것이 이런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고, 농민들은 상당히 힘든, 이런 이제, 상황에 또 놓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성종 때 관수, 관급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조권 행사를 원래 관료들이 직접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직접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대신 수조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관수 관급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녹봉인데요. 아예 이것은 이제 급여 형식으로 지급해줘 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직접 거둘 권한, 수조권을 주는 거라기보다는 녹봉, 월급을 그냥 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수조권 지급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원칙, 전현직 모두에게 주던 것을 현직에게만 지급했고 이제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현물 녹봉만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면서 이제 뭐 왕토사상 같은 것에서 좀 살짝 좀 벗어나면서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농장이 보편화됐다라고 되어 있죠. 개인 소유화, 땅의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화가 이루어지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우리 저 이 소작농 있잖아요. 소작농,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로 점점점 이제 바뀌어져 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토지 제도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의 수치 체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체제가 조선 전기의 수치 체제가 나중에는 이 변화를 맞게 되는데, 먼저 조선 전기의 수치 체제를 보면 세 가지요. 전세, 공납, 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전세 제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세 가지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세제도에서는 세종 때 굉장히 체계적인 전세제도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토지세니까요. 토지를 가지고 다시 대부분 다 농사를 지면서 살았던 시대잖아요. 이제 여기에 따른 세금을 또 내는데, 그 세금을 연분육등법과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으로 나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그러면 전분육등법은 이것을 이제 토지의 질에 따라서 여섯 개 등급으로 토지를 나누고 구분하고요. 연분구등법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풍흉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아홉 개 등급으로 또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가지고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고 세율은 1결이라는 토지 단위당 20두 정도가 됐다라고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하, 가장 낮은 등급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1결당 4두를 차등해서 징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세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온전하게 제도가 구현되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면은 최고 세율을 걷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왜냐면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최고 세율을 걷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이 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풍흉의 정도를 또 막 그 측정을 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또 불만도 어쩌면 체계적이었지만 불만도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래서 나중에 가면 이것이 영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아예 최하의 이 세금 기준 있지 않습니까? 1결당 4두씩만을 내는 것, 이것을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금제도, 조세제도의 문란함을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공납제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건 특산물을 또 이제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특산물을 내는데 이거 현물로 납부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내도록 했던 거거든요. 세금으로 그랬던 것인데, 이 현물로 납부를 하게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까지도 지역마다마다 이렇게 할당이 좀 돼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당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사다가 납부해 주는 방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에 나는 것을 그 지역에서 현물로 납부하면 그만이었던 것인데,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꼭 나지 않는 것들, 혹은 또 잘 되지도 않았는데 농사가 좀 망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네가 감당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주고 사다가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신 낸다, 방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폐단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공납제도도 아주 이제 큰 부담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는 우리 이제 대동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대동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농민들은 특산물 내지 말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쌀을 내든가 돈을 내든가 포목을 내든가 해라. 돈하고 진배 없는 물건들입니다. 쌀이나 포목 같은 것들도. 그래서 그런 걸로 내라라고 하고, 정부가 차라리 이것을 직접 사들이는 그 거둔 세금으로 직접 사들이는 제도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걸 직접 사들이는 상인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상인들이 이제 공인이라고요. 공인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물건을 유통시키면서 돌아다니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상업경제가 이전하고 비할 바 안 될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납제도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다 그랬을 때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정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이다 그러면 이제 정남인데, 이 정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역과 요역이라는 두 가지를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역과 역, 이거 한마디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데요. 군대와 관련된 노동력 징발과 그 다음에 그냥 토목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에 노동력 징발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군역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영조의 개혁정책 얘기할 때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남들 중에서 실제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군대는 안 가고 세금을 갖다 받쳐주는 이런 이제 정남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랬을 적에는 1년에 1인당 군포를 군사용 포목입니다. 이것을 두 필씩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필씩 내던 것을 한 필씩으로 바꿔주게 된 거죠. 줄여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균역법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의 수치제도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의 모습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여기에 조선 후기 수치제도의 변화의 모습들이 그대로 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세제도가 영정법으로 바뀌었다. 인조 때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이제 1결당 4두씩 고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후에는 또다시 각종 부가세가 증가하면서 농민 부담이 다시 또 이제 가중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공납 대동법이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동법이 이 중에서도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납 대동법이다라고 했을 때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12두씩 부과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12두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두씩 부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현물 대신 쌀과 면포, 동전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국가의 필요물품을 그리고 나중에는 공인들이 직접 이제 사다가 납품해주는 형태로 바뀌어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세와 공납제도 변화의 모습을 봤고 끝으로 이제 역도 균역법으로 가면서 1년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다. 그리고 부족한 군포 수입은 결작이나 선무 군관포 각종 잡세로 보충했다. 이렇게까지 또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균역법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이제 조선 전기의 예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문화의 파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제 15세기와 16세기를 좀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세기 계산하는 법은 아시잖아요. 0에서 99년까지가 1세기니까 15세기다 그럼 1400년대입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아주 초기의 모습이 15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로 넘어오면 1500년대 얘기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학으로 보면 동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금오신화 같은 설화문학도 발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살인문학이 주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강조했던 한시, 시조, 가사 같은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해가지고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으로 오게 되면은 15세기에는 이제 궁궐이나 관하, 성문, 학교 건축 중심이었고 건물 규모에 법적 규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왕실이 100칸짜리 집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뼈대가 굵은 양반 집이다라고 할지라도 99칸 집을 넘어갈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건물 규모의 법적 규제를 가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베낀 원각사지 10층 석탑 연결해서 또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이 16세기로 넘어오면은 서원 건축 중심으로 좀 이게 중심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는 게 주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거 보면은 자연을 거슬러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의 이 풍광 속에다가 집을 갖다가 싹 얹혀놓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부터 이 건축물이 있었다 해도 다 믿을 만큼 약간 뻥을 좀 더 보태자면 그런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에 있어서는 분청사기에서 이제 백자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 분청사기도 소박함의 특징이지만은 백자다 그랬을 때 이게 선비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백의 선비정신, 맑은 이런 선비정신을 강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림으로 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 여기 화원에 안견의 몽유도원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에 고사관수도 이런 정도를 시기상으로도 딱 구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그 그림들도 있을 거니까 그 그림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6세기면 이 저 사림들의 힘이 조금씩 강화됐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그린 사군자가 유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악도 궁중 중심의 이제 악에서 이제 소각으로 넘어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문화파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라도 그 시기에 맞게 외워두시면은 그만큼 또 답을 구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미진하면은 계속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라도 좀 외워두시려고 노력을 좀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화로 오면은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서도 이왕과 이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좀 해드렸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리학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엄청난 발전의 정도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황과 이이가 있는데 이황은 리를 강조합니다. 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기를 강조했는데 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이라 그랬죠. 그죠? 자연의 섭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저 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의 모습들이 바로 기의 이 측면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회의 모습을 개혁해내는 것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에는 이리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경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성리학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했는데 동방의 주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실제로 퇴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할 만큼 이황의 사상은 굉장히 또 이제 깊이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랑 비교할 때 성학십도가 있습니다. 이는 성학집요고요. 이황은 성학십도입니다. 요 책도 구분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그런데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10만 양병설 해가지고요. 이제 군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당한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안타까움을 또 자아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악지요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호락 논쟁도 벌어집니다. 호락 논쟁. 호론과 낙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호서지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호론이다 그랬을 때 충청도 지역에서 이게 학문 전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물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락 논쟁이라고 또 이제 우리가 성리학적인 또 이제 이 사상의 어떤 이 경쟁을 하는 거죠. 사상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대립을 하기도 했는데 호론은 인물성 이론이라 그래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이론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이렇게 되고 낙론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펼쳐졌는데, 인물성 동론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후에 위정척사 사상, 바른 것을 지켜내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거든요.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을 다 사악한 학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것이 위정척사 사상이 됩니다. 위정척사 사상과 관련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낙론이 인물성 동론으로 좀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갖고요. 북학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북학사상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중상학파 실학자, 그래서 이후에 실학이 전개될 때도 이용성학파 중상학파 실학자라고 해서요. 상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주장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상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론과 낙론의 논쟁, 호랑 논쟁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학이 이제 나오네요. 조선 후기에는 아까 이제 공인의 등장으로 상업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리학이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이론적입니다. 중국에서도 성리학 전개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유가사상이라는 것이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채택이 안 됩니다. 진시황제에 의해 가지고 법가사상이 채택이 됐었고요. 법가사상이 채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켠으로 밀려났던 거죠. 밀려났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밀려났던 것이 다시 이제 훈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됐어요. 훈고학이니까 이것은 이제 감춰져 있었던 성리학의 내용들을 막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제 때에는요, 분서갱유라고 해가지고 이거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갱유 유학자들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학자들을 찾아내고 숨겨놓은 책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해석하는 학문이 발달하는데 그게 훈고학이고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송나라가 되면서 주위에서 성리학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성리학은 가만 봤더니 너무 원리원칙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이론적 이념적인 특성을 좀 갖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 중국에서는 양명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왕양명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양명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양물학은요, 이거는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실용주의적으로 반영되는 것일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요.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지행합일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이 일체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소 좀 들어옵니다.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요. 강화학파라고 불리는데, 강화도는 서울하고 멀잖아요. 뭐 지금이야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당시에 좀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성리학을 견제할 만큼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한쪽에 그냥 작은 흐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양명학의 이제 좀 이제 정도였고요. 발전의 정도였고 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다. 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자, 실학은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유영원이라든가 이익 같은 인물이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틀을 좀 형성을 했다라고 이제 이수광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농학파 실학 으로 연결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영원 이익도 중농주의 실학으로 또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어떤 이 실학의 흐름들이 이제 중농주의 실학으로 바로 좀 이어지는데, 나중에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상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오게 되는데요. 그 주장이 바로 이제 중상주의, 중상악화 실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영원은 반계수록과 균전론, 네,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리 선비 농민들에게 토지의 차등적 재분배인데 땅을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거지만 신분 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균전론에서 이런 차등 재분배 이런 걸 내세웠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저서로 반계수록 같은 거 이런 이제 저작도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병일치의 군사조직과 산농일치의 교육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면은 성호사설이라는 이 저술 가장 유명하고요. 한전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요, 토지 소유의 점진적 평등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의 제한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매매를 전폭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토지를 많이 보유하게 되고 누구는 토지를 덜 보유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이 매매를 제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성호 이익 같은 경우에는 6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반제도나 과거제도, 노비제도, 사치나 미신숭배 같은 것들을 비판을 했다라고 봐두시고요. 패전론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것도 아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건데 조선 후기에는 상업경제가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상업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수단이 드디어 이제 널리 통용되는 겁니다. 화폐. 예전에는 막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막 세종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화폐 사용을 널리 권장을 하려고 해도 농경사회가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화폐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농민들이 이걸 불편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인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필요성을 그만큼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요. 그 바람에 돈을 서로 이제 가지려고 하고 돈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돌아다니는 돈이 상평통보잖아요. 대표적인 돈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자기가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또 돈이라고 하는 게 같이 저장수단도 되니까 가져다가 막 어디 나무 밑에 숨겨놓고 쌀독에다 숨겨놓고 막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막 또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찍어도 돈이 계속 부족해지고 돈이 계속 부족해지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돈 자체 값어치가 굉장히 뛰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한다 해가지고요. 이익이 패전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돈이 막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전황이라고 해요. 지금 오늘날에는 전황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왜 없냐면은요. 돈을 은행에다 맡깁니다. 지금은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돈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맡긴 사람도 어때요? 맡긴 사람도 안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꾼 사람도 그걸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황현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의 패전론도 중요하게 좀 봐두시고요. 정약용은 와 저서가 뭐 여기도 한 5가지 써놨지만은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 뭐 500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굉장한 이 활발한 저술활동을 합니다. 천주교를 믿고 그 바람에 이제 또 탄압도 받고 그래서 강진으로 전남 강진으로 유배생활도 아주 오래 했었던 분이 바로 정약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약용은 특히 중농악파 실학을 집대성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중농악파 실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보면은 이제 여전론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및 노동량에 따른 분배를 주장했다. 그래서 여전론이 있고요. 공동 농장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과학기술 상공업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실제로 뭐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화성 축조의 이 거중기 이런 개념을 또 만들어냈던 분이 정약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박식하고 과학기술 상공업뿐만 아니라 뭐 의학이나 뭐 관심 안 기울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정약용이고
아니고요. 백성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시락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한 이 중동학파 시랍을 집대성한 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시락이 있는데 이용생학파다, 북학파다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중상주의 시락자들이 있습니다. 유수원이라든가 홍대용 그리고 이제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 구분도 잘 해내셔야 돼요. 같은 실학자라 할지라도 중농학파냐 중상학파냐 이 구분을 좀 잘 해내셔야 될 텐데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서. 자, 근데 기술혁신과 상공업 지능을 강조했다. 뭐 당연히 다 여기는 상공업을 강조해서 중상학파가 되어 그리고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를 주장했다. 원래 산업공상이니까 상업 상인들이 가장 좀 천시받는 이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이룰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다는 것이고요.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임화경륜 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요 성리학의 극복을 통한 부국강병을 내세웠고요. 지전설을 주장하고 균전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에가 박지원입니다. 열하일기 아주 중요하죠. 수레와 선반의 이용과 화폐 유통을 주장했다. 그리고 양반제도 비생산성을 비판했고 농업생산력 증대를 중시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원은 또 여러 이제 당시에 양반사회를 풍자하고 나름 조롱하는 이런 이제 작품들을 많이 또 썼던 분으로 유명하죠. 네, 기억해 두시고 박재가 북학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북학파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이제 청나라 쪽이 되고요. 청과의 통상을 강화하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는데 우물론이 있습니다. 우물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퍼서 계속 쓰면 쓸수록 물이 계속 고이지만은 물을 퍼내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오히려 마르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써서 없애고 또 생산해야지 계속 이것이 만들어지고 경제적 풍요가 오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은 재물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으면 오히려 그 재물이 풍요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의 자본주의적 이 경제 질서를 나름 좀 이해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주의 경제는요 공장 가동이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임금 지급이 안 될 거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소비 여력이 떨어져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장이 돌아야 돼요. 멀쩡한 핸드폰 버리고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 되는 그 구조가 자본주의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을 박재가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퍼서 써야 되는 거지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물론을 강조했기도 했었다 해서 이렇게 중상학파 실학자들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학연구다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학문적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실학이다 국학이다 라고 했을 때 실사구시다 실증적이다 실사구시다 아니면 이용후생이다 내지는 경세치용이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 용어들을 자 이 국학도 같이 포함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서술을 제시했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정복의 동사강목 잘 알려져 있죠. 자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했고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고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삼국유사를 통해서 단군 조선을 우리는 믿지만은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화를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고증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근기의 연료실 기술이 있고요. 그죠? 문화 백과사전식 정리다. 자, 한치훈의 해동 역사가 있습니다. 민족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고요. 이종희의 동사가 있는데요. 고구려 역사를 연구했다. 고구려나 발해를 자꾸 연구하는 것은 이 자주성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맞서서 자주성을 강조하려는 이런 특성들이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희
이종희의 고구려 역사 연구라든가 유두봉의 발해고, 이런 삼반도 중심의 혁산사관을 극복하고 발해 만주 일대 이런 데까지도 다 우리 땅이었다라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재조명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우리 자꾸 신라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희는, 추사 김정희는 글씨로도 많이 유명하지만, 추사체로 유명하지만요,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석학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옛날 고문, 지금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쓰였던 문장이나 이런 거 보면 잘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시대 때 쓰였던 게 아무리 한자로 쓰였다고 해도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그것을 이제 김정희가 금석학을 발전시켜서 이게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순수비는 진흥왕이 이제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예, 그 직접 방문해서 야, 이 일대 우리 땅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치하해주고 간 지역인데요.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학 연구까지 이번 시간에 좀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조선 후기 상황까지 쭉 넘어왔고요. 그러면서 아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제요. 세도 정치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암흑기예요. 암흑기인데 그 암흑기를 지나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으로 역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